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청이 남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복사냉각에 의해 내륙지방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나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내일도 계속해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복사냉각이 더해지면서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 지방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